지금 이 순간에도 개인의 한계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무용단과 4명의 장애인 무용수들인데요. 한계를 극복하는 이들의 가슴 벅찬 몸짓을 이슬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운 동선과 동작, 마치 음악과 하나가 된 듯합니다. 손으로 수없이 만지고 느끼며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느낌적인 걸알 수가 없기 때문에 표현하는 데 한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계속 어렵지만 열심히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다른 장애인 무용수 전정아 씨도 연습에 한창입니다. 지체장애로 한발 내딛는 것도 힘겹지만 온 마음을 다해 작품을 표현합니다. 매일 이제 집에 돌아가면 반복적으로 음악을 듣고 연습하면서 더 자연스러운 동작을 만들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장애인 무용수들입니다. 경기도 무용단은 장애인 무용수 4명과 메타프리즘이라는 작품을 함께 꾸몄습니다. 메타프리즘은 공간의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여러 개의 빛을 뿜어내는 프리즘을 합친 말로 고정관념과 한계, 그 너머의 이야기를 관객에게 전합니다. 오브제로 사용된 인피니티 미러입니다. 한쪽 면에 특수 거울을 달아 한계를 넘는 여러 개의 자아를 표현해냅니다. 이번 작품은 개인의 한계에 도전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지만 장애인 무용수와 비장애인 무용수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해 간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습니다. 작품을 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받아들이는데도 굉장히 빠르셔가지고 되게 즐겁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는 16일 제8회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무용제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감동적 몸짓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